보이잖아. 재밌어. 난 아, 내가 재밌는... 이런 MC나 DJ 이런 거 사회자론 제가 초보잖아요. 이렇게 남 얘기를 듣다 보면 중간에 그래도 MC 할 일이 있잖아요. 중간에 좀 치고 들어가서 좀 이걸 더 이끌어내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 빠지니까 제가 이렇게 넋을 놓고 아니 굳이 하지 마세요. 그게 맞아. 본인의 매력이에요. 맞아. 본인은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아니 그렇잖아. 아니 본인이 진행을 막 잘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본인은 여기서 토크를 엉클러 놓으세요. 그래야 이 사람들이 추스리고 재밌게 만드는 거지. 저기 여기 적혀 있잖아요. 고정 게스트 김희선 씨라고. 네. 아니 희선 씨 진짜로 굳이 진행을 하려고 뭐하러 생각을 해. 근데 이런 거 없으면 화신도 재미없어요. 네, 그럼. 네. 화신의 꽃은 정말 희선 씨인 것 그럼요. 같아요. 그럼요. 나 오늘 보고도 너무너무 많이 난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. 네.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네. 좋아하는 되게 스타일이었어요? 저는 되게... 언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? 아, 언니가 나 안 좋다는데 내가 굳이 또 아니 왜냐면 아니 나는 희선 씨가 되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깍쟁이 스타일이고 아. 그런 줄 알았어요. 예. 네. 근데 아니 진짜 화통해요. 화신 방송 진행하는 거 보면서 매력을 느꼈어요. 맞아요. 근데 직접 보니까 매력이 너무 많이 편집됐다. 너무 많이 막말해서 편집됐어.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에 한번 초청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깊어요. 그래서 아 이게 아이를 낳아서 하나의 엄마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. 되게 많이 배웠어요. 현명한 구석이 되게 많더라고요. 네, 놀랐어요. 그래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. 하긴 저는 신동엽 씨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. 여기 사실 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. 여기는 안 그랬죠. 그렇죠. 그렇죠. 아니, 근데 김희선 씨도 두 시간 동안 너무 초토화를 시켰어요. 이 아. 특유의 돌직구로. 모유수유에 관련된 얘기를 그렇게 솔직하게 푼 여배우가 없었거든요. 네, 제 참전시예요. 참전시예요. 아니, 그래요.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하죠. 아, 그리고 엄마들은 네. 아, 맞아요. 정확한 말이에요. 정확한 김희선, 말이에요. 아니, 왜 트루밀크? 트루밀크? 그러니까 모유가 야. 되게 좋은. 네네. 모유의 생존. 양이 많지는 게 아니고. 양이 많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. 네. 이런 얘기를. 아이보리 색깔이 약간 그렇죠. 끈적끈적한 참젓이 있어요. 네. 근데 저 젓자 주시는 분이 희선 참젓이라고 애들 오래 먹으라는 거예요. 그러게 게시판도 어쩜 얼굴도 예쁜 분이 참젓까지 뭐 이러면서 되게 엄마들이 모유 수유할 때 되게 이거. 귀한 정보 같아요. 근데 이것도 아까 찬우 씨처럼 또 뭐 제가 아까 빵 먹지 말라면 제가 좀 사람 네. 화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분유 없게? 네. 분유 없게 아니면 또 참젓이 아닌 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되게 걱정을 했어요. 그건 다르죠. 참젓이 아니 아니 엄마가 자기 엄마가 나 참젓이 아니야! 김선 미워! 저지 아니야. 그 말을 처음 들어봐가지고. 참젓, 그죠? 반대말은 뭐예요? 그건 타고나는 건가? 헛젓인 그러니까 거예요. 물죠? 아, 아니 여태까지 아무 말 없다가 이아 씨가 처음 그래. 그건 타고나는 건가? 오늘 참젓 그걸 결정하는 요인이 뭔지. 베이비 로션 선전하는 거 보면 광고 때 아기를 안고 엄마가 울잖아요. 어이구 숨뻥 너무 힘들고 빨리 올라가서 육개장이라도 먹어야지 피자 먹어야지 그리고 힘들어서. 일단 네 자연분만을 하니까 또 애가 코네드 맞아 머리가 막 되게 막 쭈글쭈글하고 길고 저는 특히 또 우리 아이가 아버님을 많이 닮아가 여자아이인데 인사할 뻔했지 인사할 뻔했지 인사할 뻔했어. 시아버지를 많이 닮았어. 보자마자 인사할 뻔했어. 할아버지 닮은 친구가 있는데. 가슴에 딱 올려. 너무 깜짝 놀랐어. 아버지. 아버님, 아버님. 무릎 꿇을 뻔했어요. 장기하 씨로 가볼까요, 장기하 씨? 키 182. 키 크다고 저는 키 큰지 몰랐는데. 벌써 키나요? 네. 좀 약간 불편한 키를 가졌어요, 그죠? 확실합니다.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. 아. 데뷔 음반 한 장으로 회사 수익을 3,000배 올리셨답니다. 인디 회사였거든요. 능력 됩니다. 그의 완벽한 모습이 진실일까요? 엉성 이천이 허당 이승기를 거쳐서 이제 빈틈 장기하 선생의 시대입니다. 네. 귀가 굉장히 얇아요. 응? 귀 얇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홈쇼핑 이런 것도? 홈쇼핑보다도 제가 살짝 어떤 그 뷰티 경험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뷰티 경험이요? 뭐 마사지 피부가 너무 좋죠. 피부가 좋아요.
정재영 형이랑 아로마 마사지도 정재영이